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의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024년도 우리 세무직 공무원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 왜 세무직인가? 아마 여기서 이제 세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왜 세무직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 보는 이 세무직이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어떤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무원 시험 안에도 합격하기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시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6개년간 공무원 시험 안에서 지금까지 추론 인원, 그리고 경쟁률, 그리고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시험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드려 보려고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공 과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회계학과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볼 거고요. 자, 이제 올해 야심차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죠. 그러다 보니 정말 이제 실감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야심차게 제가 기획한 세무직 올케어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왜 세무직인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고민하셨겠지만, 자, 제가 생각하는 세무직의 가장 중요한 장점 뭐냐면요,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전문성이 뭘까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를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20, 30대는 지금 당장 직업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 정말 직업만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시험만 붙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40대,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다 똑같이 내가 지금 내 책상을 붙잡고 앉아있는 상태에서는요 누군가가 내 책상을 위협할 수 있고 내지는 내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 안에 금액에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40대, 50대 갔을 때는 이미 직업이 한번 딱 굳혀지고 나면 거기서 뭔가 변화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전문성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산업시대에서 나를 건져주는 정말 최상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소위 이러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안정성 측면에서 워낙 공무원 시험이 안정적이고 나중에 연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60살까지의 나의 이러한 직업 세계를 지켜봤을 때 공무원 시험이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직업을 결정을 하셨을 텐데 세무직 공무원은요, 안정성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전문성까지 더해집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지식. 소위 말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숙련도가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름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자, 그런데 이제 세무직 공무원은 그런 능숙함을 넘어서는 그들만의 전문 리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법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실무로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그러한 이슈를 맞닥뜨려 본 사람.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그 안에서 일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세무사로 내가 전문직으로 나와가지고 일을 한다와 실무를 쭉 경험해서 안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 10년, 20년 근속했던 사람이 나와서 세무사를 차려서 일을 한다. 어떤 게더 시장에서 훨씬 가치 있게 평가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3일의 계범일에서 근무를 할때제 같은 동료였던 사람들이요, 나와서 7급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세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밖에 나와서 이러한 세무직에 해당하는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격증을 가지고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로 깔아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한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무직 공무원으로 10년, 20년을 근속했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처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전문가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그 안에서 일해본 사람들만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적인 지식은 비단 내가 나와서 꼭 세무사 회계사로 일하지 않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50대 내지는 60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기업에 가서 좀더 나의 경제적 내용 용수를 더 늘려가지고 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때 이러한 실무 지식이 여러분에게 전문가로서의 이 자격을 부여해 줄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을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오래 그리고 훨씬 더 고연봉으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무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을 근속하게 되면 그리고
그리고 이제 5급 이상까지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혹은 20년 이상 경력자로 근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세무사 자격증을 달고 나와서 진짜 전문가로서 우리가 시장에서 활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서 전문가로 나오면 최고죠. 실무를 경험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따갖고 나온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10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거나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게 되면 일단 세무사 1차 시험 면제입니다. 1차 두 개의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1차가 면제고요. 2차 시험에서도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법학입니다. 그런데 그 세법학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안에서 이러한 20년간의 근속을 쌓으신 분들이 나와서 세무사로서 자격증을 달고 나오기에 굉장히 유리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가끔 언급을 드리지만 제 친작은아버지가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실무에서 20년간 이상을 근속하고 실무에서 현업을 하시는 중에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1차가 면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합격하시고 나와서 세무사를 까셨는데 여러분들 가장 와닿을 수 있게끔 제가 숫자로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상스럽게 강사가 돈을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회계사이자 세무사이기 때문에 돈으로 숫자로 여러분들에게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세무사를 막 깔고 나오셔서 그리고 나서 세무사업을 하신 지가 지금 현재 25년 차입니다. 거의 25년, 20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거의 15년간은요. 정말 말 그대로 수익 금액이 10억에서 20억 정도 됐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이게 세후로 따지면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통장, 저축통장에 쌓일 정도로 실무에서 20년 가까이를 근속하시고 나와서 세무사를 깔았더니 그 정도의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깔았더니 일반 옛 세무사와는 다르게 이 정도의 경제적 이 불을 거머쥐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저는 속히 여러분들이 그 쉽게 말하면 제 작은아버지를 롤모델 삼아서 세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런 꿈을 좀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계사가 됐던 것도 사실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러움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던 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여타 일행직에서 20년간 근속했다 혹은 뭐 다른 직렬에서 20년간 근속했다라고 한 건 비할 바가 안 되게 이 세무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이 특장점 여러분들이 꼭 세무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실무 지식을 통해서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가서 여러분들이 했다 마음만 먹으면 저한테 회계세법 탄탄히 배워서 가시면요 세무사 시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걸 통해서 세무사 시험 따시고요. 그리고 실무에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이 시장에 여타의 세무사들과 경쟁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단순히 공무원 시험만 해서 연봉이 얼마냐 뭐 이 10년간 정말 그 작은 연봉 가지고 허덕거리는 그런 여타의 공무원과는 완전히 판이 다른 형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금 현재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현업을 뛰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법인세 전문가로 지금 쭉 20년간 이상 그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나오시다 보니까 9급 공무원부터 출발하셨거든요. 근데 법인세 전문가로 나오시다 보니까 뭐 두산, 신세계, 뭐 세아 이런 대기업들이 여전히 세무 고문단으로 작은아버지를 쓰실 만큼 정말 확실한 전문성을 갖췄을 때는 시장에서의 대우도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를 좀 꿈꾸시고 세무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직은 여타의 다른 공무원 직렬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직을 이제 세무직을 준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무원 시험 안에도 합격하기 유리한 시험과 불리한 시험이 있다?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요. 보통 우리가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세무직과 일행직을 많이 비교합니다. 그러면 일행직과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세 가지를 비교 포인트로 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론인원. 이런 거죠. 많이 뽑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컷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추론인원. 일단 일행직에 해당하는 추론인원은요 매년 한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뭐 가장 많이 뽑았다라고 하는 21년도에 600명 정도였고요. 그 이유는 전부 다 3,400명 정도로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24년 어떨 거냐 저는 비슷할 거라 봅니다. 공무원 시험 뭐 적게 뽑겠다 공무원들 수 줄이겠다라고 아무리 뭐 정부가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의 숫자를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행직도 아마 이렇게 비슷할 거고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 이렇게 쭉 뽑아왔거든요. 항상 일행직보다 당연히 월등히 높습니다. 일행직에 300명 뽑을 때도요. 세무직은 항상 800명대를 거의 유지했었고요. 이때만 조금 줄였다가 줄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때 증가했죠.
근데 원래 이때도 처음에는요, 발표할 땐 800명대로 발표를 했다가, 이후에, 뭔가 직렬 안에서 TF팀을 따로 신설해서 만들다 보니까, 추가 채용 인원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 1,100명으로 이렇게 늘었던 거거든요. 원래 800명대였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800명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급한 예측일 수는 있겠지만, 24년도에도 아마 세무직 공무원은 800명대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세무직 공무원을 줄이는 거좀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전문성을 좀 요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가가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건 세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렬을 줄이는 거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일행직에 비해서 거의 두 배수 가까운 숫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무직 공무원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쟁률. 이렇게 많이 뽑으면 정말 사람들이 개떼같이 몰려야 맞는 건데, 우리 경쟁률 한번 볼까요? 자, 일행직입니다. 정말 일행직의 경우는요, 박 터집니다. 거의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가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좀 줄었다라고 해서 경쟁률이 7, 80대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어찌됐건 경쟁률이요, 70명이 떨어지고 내가 붙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일행직은. 자,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 어떨까요? 자, 경쟁률 1호입니다. 최근 22년도, 23년도, 지금 제도가 개편이 돼서, 필수 과목 체제로 바뀐 상황에서는요, 세무직 공무원의 경쟁률은요, 요거 10대 1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24년도도 어떡할 거냐? 저는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이 10명만 제끼시면 돼요. 70명 제껴야 되는 일행직 시험에 비해서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요, 10명 정도만 제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공무원 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 좋은데, 컷은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컷. 자, 요게 일행직입니다. 우리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요, 소위 말해서 이제 21년도 이전에 해당하는 컷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도가 개편되고 나서의 시험인 이제 22년, 23년,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왜냐면 이제 제도가 개편되고 나서는 국어영 한국사가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컷이 확 올라간 건 국어영 한국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에 비해서 우리 세무직에 대한 컷. 우리 얼마 차이가 나냐면, 자, 22년도 실질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55점 차이가 납니다.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이렇게 많은 점수의 차이를 벌리는 건 소위 말 다른 직렬에 거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직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컷이 낮은 그런 직렬이 세무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의 컷이 이 정도고요. 올해 23년도에 일행직에 대한 컷이 조금 내려간 건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 제가 행정학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요 점수가 한 10점 정도가 빈 거고요. 세무직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이건 예측치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는 아니고 대략 이러할 거다. 뭐 제시생 여기 앉아서 선생님 이 점수면 저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 점수 맞나요? 이런 걸로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 이거 지금 앞으로 전진할 자를 위한 예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건 우리 세무직이라고 하는 건세 가지 포인트 많이 뽑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률이 낮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컷은요, 낮은데, 낮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낮습니다. 소위 말해서 500점 만점 시험에서요, 45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게뭘 의미할까요? 거의 모든 과목에, 다섯 과목 안에 거의 다 만점 가까운 점수를 찍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은요, 그보다는 400점이라면 전 과목이 80점 정도 맞았을 때 애지간히 붙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어떤 의미에서는 여유 있는 시험인 거죠.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요, 확실히 합격하기가 유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끼리 다 아는 팩트를 한번 건드려 보자면 이렇게 유리한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왜 사람들이 선호하며 보지 않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당최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요, 회계학과 세법 때문입니다. 회계학과 세법이 어떻게 보면 불리한 과목이다, 내지는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 있는 한계점 있는 그런 직렬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회계학과 세법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왜 일단 회계학과 세법이 불리하다라고 이미지가 만들어졌느냐에서 또 출발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험 제도. 자, 구분해서 보자면 2012, 13, 22 이렇게 나누어서요. 2012년도 이전에는
자, 소위 말해서 필수 과목 체제였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세무직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계학과 세법을 착장해서 봤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13년도부터는 이때 선택 과목 제도라고 해서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 과목이 세무직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 안에 회계학과 세법 중에서 골라서 두 과목을 치르는 형태로 이렇게 시험이 바뀌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부터 다시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이렇게 필수 과목 제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요, 10년 전에 해당하는 2012년도 체제로 지금 다시 변화해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계학과 세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공무원 시장에 팽배합니다. 실제로도요, 2013년도에 이 6개에 해당하는 이 과목들 중에서 골라봐라라고 하게 되면, 뭐 이거야 뭐 팩트니까 제가 숨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행정학과 사회를 선택한 세무직 공무원 합격생이요, 80%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자, 회계학과 세법을 선택한 합격생들이 20%에서 30% 정도. 제가 정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기를 제가 뚫고 왔거든요. 그런데 뭐가 불리했던 거냐면 이런 거죠. 자, 행정학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어쨌건 중고 시절에 배웠던 과목들이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는 과목의 양도요 굉장히 작아요. 일단 공부할 때 학습량도 작고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고 여기 점수 뽑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게다가 행정학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해변 과목에 비해서는 제가 행정학을 잘 모르니까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지만 좀 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정학과 사회를 선택을 했던 것이고 전체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놓고서 판단해 봤을 때 아, 확실히 이 과목은 두 과목은 이 과목보다는 유리하고 얘는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학과 세법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불리한 과목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세무직이라고 하는 게 불리하진 않잖아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직이 불리하진 않아요. 세무직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여타의 공무원 시험들 중에서 완벽하게 유리한 과목이며 더불어 전문성까지 갖출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직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과 세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선택과목 제도였을 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떠나서 나머지 이 안에서는요 유불리라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건 지금 800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8,000명, 10,000명 중에 내가 800등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안에서는 유불리가 따로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시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어렵다라고 하는 회계학과 세법을 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지 뭐가 불리하다라고 하는지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서 거기서 한번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회계학과 세법, 회계학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어렵다. 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회계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왜 이런 거예요? 말로 된 문제는요. 보면 답 나오고 몰라도 찍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계산이 들어갑니다. 보통이요. 계산과 말 문제가 같이 접합된 그런 이 회계학 시험 안에서도요. 일반적으로는 말 문제가 더 많은 게 일반적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 안에서는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계산기도 못 쓰게 하면서 계산 문제가 80%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에 대한 이러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 시험장 안에서 계산이 삐끗 실수가 되거나 능숙하지 않았을 때 시험장 안에서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회계학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이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여과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세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렵다. 일단 조문이요. 제가 이 세법의 득을 뚫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국어를 잘하는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주어가 누구고 서술어가 누구고 서술어에 있겠지만 그게 지금 목적어가 누구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친절하지 않은 형태로 조문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문들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세법은요. 회계에 비해서 회계는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법은 회계에 비해서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다가 양에 치여가지고 죽겠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회계학과 세법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격한 800명이 있는 거죠. 그 합격한 800명에 감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수원에서 합격해서 들어간 수험생의 10중 8구는 재수험생입니다.
뭐 이거야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올려서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이제 그 수험생들이 실제로 연수원에 가서 이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연수원 안에서도 시험을 보고 해야 되니까 조직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십중팔구는 전부 다제 책과 제 교재를 봤던 수험생들이다 보니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 수험생들끼리 안에서의 800등까지의 경쟁입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회계학과 세법을 무엇으로 극복했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시스템으로 극복을 합니다. 자, 하여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요, 일단 회계학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단 회계학은 이론의 정확한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문제풀이를 기계처럼 빨리 하려면 정확한 이론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가서 응용 문제값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회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줄 거냐.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로 회계를 설명한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예 수험부터 출발했던 건 아니고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기업에 가서 기업 교육을 하던 회계 강사로 출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전무한 그런 수험생들 내지는 전혀 전무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쭉 강의를 해왔던 거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이론을 설명을 드린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결국은 시험장 앞에 딱 닥쳐섰을 때는요, 문제풀이의 기회가 되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회계학에서 고득점을 맞고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세법에 해당하는 것도요, 양이 많다라고 하는 이 어려움, 일단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보고 대충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정말 하나하나를 같이 다 씹어드립니다.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하면 반복해서 내 것으로 체화시켜 갈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제가 많은 컨텐츠들을 여러분들 쭉 따라만 가면 여러분들 것을 완벽하게 소화가 될수 있게끔 컨텐츠들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쭉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회계학과 세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강사의 성적표는 합격 수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자입니다. 그 합격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수치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카페에 들어가 있는 회계학세법 연구소의 카페에 들어가 있는 합격 수기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전부 다 2022년도 합격생들입니다. 2022년도 합격생들의 수기가 지금 한 130개, 150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150개에 해당하는 수기들을 읽어보시면 뭐 나중에 웹툰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밖에서 떠도는 얘기도 다 필요 없고요. 합격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뭐 설마하니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합격생들이 뭐라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걸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 체화시키면 그 다음에 합격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많은 합격생들이 결국은 저의 이 시스템, 회계학과 세법을 따라가면서 결국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결국은 쉬운 공부,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안에서 어떻게 쉬운 시험, 쉬운 공부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이행직이 조금 더 쉽다? 그러면 7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명백하게, 완벽하게 쉽고, 완벽하게 유리한 시험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다만 이 안에서 합격하기 유리한 시험이 있는 거라, 어찌됐건 우리 세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두어드리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몸으로만 잘 체화시켜서 쭉 1년간에 해당하는 수험을 따라만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분명코 유리한 시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합격 수기들을 한번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원래는 회계학만 강의하던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법까지를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강사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제가 두 번의 성적표, 회계세법이 이제 완벽하게 필수 과목으로 바뀌고 나서의 두 번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시험을 끝내자마자 항상 많은 수험생들이 20년도, 23년도 성적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카페에다가 수기들을 올려주시는데, 이건 합격 수기는 아니고, 이제 시험 보고서 감격을 겨워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막 올리는 내용들인데요. 둘다 100배, 90에 100, 뭐, 안 해보시면 뭐, 100에 100, 그리고 안 해보시면, 이런 얘기 했어요. 시험 보는 내내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내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봤다라고 해서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털고 시험 보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1년간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정말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한다라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저희 전법은 이러합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래주머니를 털고 시험장에 가서는 날라다니자. 이게 우리 전법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이러한 결과들을 내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곱씹더라고요. 95, 95, 뭐 100에 95, 그리고 뭐 올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95, 100.
두 과목을 보신 이 많은 분들이요, 90점, 100점 해당하는 많은 점수들을 이렇게 끌어내고 그 결과들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제가 쭉 여러분들을 끌고 왔던 시스템, 회계학과 세법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고득점을 내기에는 충분했다라고 하는 게 벌써 2년간 검증이 됐고, 그 결과로 두 과목을 쭉 저를 쭉 따라왔던 수험생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끌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회계학과 세법에 대한 각각의 뭐 커리큘럼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택해서 앞으로 1년간 함께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회계학과 세법에 해당하는 과목의 특성을 잘 어떻게 보면 모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그 여정의 모든 과정 안에 어떤 게 도사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일일이 낱낱이 설명한다 하더라도 느낌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차라리 그 많은 시험을 경험해보고 쭉 치러왔던 이 장수를 선택을 하시고 그 장수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먼 여정을 가시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시험을 앞으로 준비하는 저는요, 항상 2024년 시험뿐만 아니라 항상 제가 공무원 시험을 지금 11년간 관장을 해올 때 매년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음의 상태는요, 저는 흡사 전쟁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정말 많은 합격생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이 실패한 수험생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취업의 문 앞에서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들이 안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격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예전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구실을 하고 싶다.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니까 또 격하게 흥분하지 마시고, 사람 구실하고 싶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걸고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언제 있었냐면 수능시험 때? 근데 적어도 수능시험은요, 여러분들 좀 못 보면요, 대학을 낮추면 돼요. 대학을 낮춰서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현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붙고 떨어지고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붙으면 직업이 생겨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이제 돈을 또 못 벌고 여전히 무직자 내지는 실직자로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내지는 그 직업을 위해서 알바를 뛰어가면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또다시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정말 소위 말해서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튼튼한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저도 회계사 시험을 딱 떨어졌을 때 아무도 저에게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자괴감이 저는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런 자괴감을 느끼란 건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찌됐건 그런 자괴감을 어쩌면 나처럼 겪고 있을 수험생이 내 손을 잡고 지금 수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임하는 이 마음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총칼을 들고 여러분들 손을 잡고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싸움을 저는 매년 치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지략도 중요하겠지만, 이 전술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 제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끌고 가는 회계와 세법에 해당하는 이 과정들, 필수 과정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의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과정, 마찬가지로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수 과정이 있고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과정, 저의 이 쉽게 말하면 시스템 회계 세법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완벽한 컬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매년 정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이 무기들, 교재들이거든요. 회계학에 해당하는 11개의 교재와 그 다음에 세법에 해당하는 이렇게 10개 넘는 이러한 형태의 교재들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형태의 무기가 될 겁니다. 이 많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패 없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100배의 거듭나는 점수를 끌어낼 수 있게끔 저도 1년간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과목들 안에서, 회계와 세법 안에서 어떤 식의 앞으로의 과정들을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5월달에 시작하게 되면, 저 5월달부터 시작하게 되면 각 강의 OT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어차피 여러분에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큰 서사로 말씀을 드려봤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고요. 정말 손잡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라만 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더불어
세무직 올케어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이제 이런 올케어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진행해 온 적이 없었고요. 정말 공무원 시험에 제가 들어와서 강의를 한 이후 최초로 제가 한번 계획을 해본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 실강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경우들이 활성화가 안 됐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풀리다 보니 소위 말해서 회계학과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강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더 배가 될 것이고, 이 어려운 과목을 뚫고 가는데 여러 번 온라인 강의로 돌리는 것보다는 한 번 정확하게 실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론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실강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이렇게 세무직 올케어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 세무직 올케어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거죠. 학습의 무게중심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회계세법을 강조하더라도 다섯 과목을 전부 다 관장해서 100분 안에 전부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섯 과목을 고루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1점 매점이었고요. 회계학과 세법은 0.8점 배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는요, 이제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애지간만 하면 점수가 빵꾸나지 않고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게끔 시험이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예 정부의 기조가 확연하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무게중심은 확실하게 회계학과 세법에 실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회계학과 세법 이 두 과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서 관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의 성패는 갈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여 이 회계학과 세법에 해당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 전공 과목을 앞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세무직 올케어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뭐냐면 안정감 있는 수험생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무직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많이 오래 걸리는 분들은 3년까지 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단기 합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어찌됐건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두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1년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막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 정말 열심히 해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여름에 덥고요, 가을에 바람 싱숭생숭 불기 시작하고요, 겨울에 춥고요, 봄에 다시 꽃 피면서 마음이 간질간질 시작하고요, 이 모든 계절들을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수험에 정말 파이팅 파이팅 하면서 임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1년씩이나 쭉 준비해서 시험 봐야 되는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엉덩이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라 해도 정말 내가 항상 고정된 나의 장소에서 정말 이 수험생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끔 공부하는 게 저는 세무직 공무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안에서.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요, 안정감 있는 수험생활. 이 안정감 있는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진도와 학습량. 여러분들 이제 전체 달려야 되는 양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지금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대략 그런가 봐 정도겠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절대 알 수 없는 양이다 보니까 100%, 정말 100%입니다. 뒤에 가면 후달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이제 후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 넘으면 나 이거밖에 안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라고 달렸는데 뭘 아는 것 같진 않고 이걸 가지고 시험 봤을 때는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이제 가을 넘어가면서 겨울쯤 되면 대부분이 많은 수험생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려옵니다. 어떻게 떨어져 내려오냐? 야, 안 되겠다. 내년에 봐야겠다. 올해는 아무래도 안 될 각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형태의 심정적 포기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 양이 있고요,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전체 양이 있고, 이 양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계획성 있게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후회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자신감 없는 형태의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습에 당하는 진도와 그 양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이 시험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요,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쉽지 않아요. 국공무원 시험이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마음먹고 시작할 때 무시하고 시작하시면요, 정말 저주를 내릴게요. 3년 걸려도 합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뼛속에 새기시고 절대 양이 적지 않다, 일정의 학습량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딱 받고 시작하시면요, 1년 안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가능하게끔 약속을 드릴게요.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있기 때문에 국공무원 시험이라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상당한 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상당한 양을 정말 체계적으로 1년에 다 관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그냥 초반에 뜨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서 계속 약해지거나 내지는 계획성 없이 공부해가지고 뒤에 가서 밀린다,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진도 학습량을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일 꾸준히 항상성, 꾸준함, 성실함. 그러려면요, 내 자리가 필요해요. 내가 항상 어디 가서 공부할 그 자리가 필요한데, 오늘은 여기서 공부하다가 내일은 여기서 띠움뛰기 하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왜? 난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는데 의욕이 뻗쳤는데 자리가 없네, 이런 피할 방법을 찾는다든가 몸이 좀 어떠네 라는 형태로 계속 내 마음은 편하거나 피할 방법들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내 자리에 앉아서 꾸준히 나의 성실함만 채우면 결국 내가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는 나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공부를 할 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 뭐 저랑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실직자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실직자인 상태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알바해가면서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독서실비도 아까워가지고, 저 때는요 독서실비도 아까워서 알바를 뛰고 그 돈으로 책 사고 강의 사고 이것도 충당이 다 안 돼서 허덕허덕 했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1,300원짜리 밥 먹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근데 이제 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면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7시 반 이때 가서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맡아서 내 자리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에게 안정적인 내 자리가 주어졌더라면 훨씬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정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나랑 다 똑같은 애들이 옆에 있어. 예를 들면 다 옆에서 막 날라리들이랑 놀고 있고 이러면 나도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겨요. 근데 전부 다 우샤우샤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옆에 포진돼 있으면 항상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쟤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쟤보다는 내가 더 오늘 하루 끝까지 채워서 성실하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고정적으로 나를 기다려주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는요, 그래요, 강의와 책 중요합니다. 강의와 책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워가느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인 여러분의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쭉 진도 준 대로 공부만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지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체킹해 가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항상 열심히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채우기만 하면, 정말 비록 고단하지만 저기까지만 다다르면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같은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삼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올케어반을 이번에는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쭉 끌고 가면서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지금의 과정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쭉 하다 보시면 정말 동굴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합격할 수 있을까? 사람이요, 내가 지금 이러한 고생을 치르고 나서 합격한다라고 하는 완벽한 확신만 들면 좀 더 힘을 내서 앞에까지 쭉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합격할 확신이 없어. 내가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 것만 같고 밝은 빛의 세상으로 나갈 거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가다가 지쳐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니 정말 이 등불처럼 내지는 등대처럼 여러분에게 이 터널만 지나면 합격합니다라고 하는 등대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선봉장의 위치에서 이 올케어반을 여러분들과 함께 안정적인 수험생활로 끌어가 보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올케어반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정화의 세무직 올케어반은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진도가 맞는지,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데 이 부족할 때 뭘 더 추가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바닥의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그 다음에 실강의 가장 좋은 점 뭐죠? 여러분 뭘 모르는 거를 다이렉트로 저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걸, 물론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면 24시간 안에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강 내지는 올케어반의 가장 최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상담과 질문을 제가 매일, 저는 매일 강의를 합니다. 매일 강의가 6시에 끝납니다.
물론 이제 어쩔 때는 6시에 끝나고 또다시 6시 반부터 다시 촬영이 들어갈 때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스케줄이 6시에 강의가 끝납니다. 그럼 6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는 7시까지. 그렇다고 제가 뭐 매몰차게 7시 했으니까 난 집에 간다 이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 그 시간이 무엇이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학습에 불편이 없게끔 제가 끌어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담과 질문을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립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세무지 올케어반이 너무나 커져서 선생님 혼자서 그 시간 안에 감당이 다 되겠어요라고 하게 되면 요 방법도 제가 고민을 합니다. 상담은 제가 하고요. 학습 질문을 받아주는 건 제가 회계사 하나를 고용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나는 강의 끝나고 6시 이후에 지금 혼자 자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글로 물어보는 거좀 한계가 있고 사람 붙잡고 멱살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제가 학습 도우미를 아예 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서울대생을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 친구가 모든 학습 질문들을 전부 다 소화해줄 수 있게끔 이것도 제가 고민을 해보고 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시간 안에 제가 일단 소화를 해보고요. 만약에 제 역량에 지금 넘어설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만약에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인력을 더 가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학습에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단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가 루즈해집니다. 그런데 나를 반짝반짝하게 지금 뭔가 자극을 이 바늘송곳 같은 송곳으로 나를 찔러가면서 자극을 주는 건 뭐냐면 시험입니다. 결국 내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매번 주기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여 우리는 매주 시험 볼 겁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한 주간 저에게 배웠던 회계 세법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모의고사 형태로 제가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바로 시험을 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해당하는 모든 점수까지를 제가 관리를 해서 자, 상위 10%다. 우리가 보통 이 공무원 시장 안에서는요, 두 달에 한 과정씩이 이루어지거든요. 두 달마다의 이러한 컨텐츠가 생겨나고 두 달마다 커리큘럼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하여 상위 10%의 경우는요, 제가 다음 달 교재를 무료로 드립니다. 제 공무원 시험의 전체 교재가 뭐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책을 많이 만들어라고 하는 건데 냉정하게 보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있어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다 보라는 게 아니라 골라보라는 거니까. 근데 어쨌건 두 달마다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요. 제 공무원 수험서가 전체가 23권입니다. 근데 두 달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과 그다음에 뒤에 가서 또이 관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의 점수를 합산해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다음 달 교재를 제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상 제도가 있고요. 다만 벌점도 있습니다. 하위 10%는 지금 얘기하는 이 올케어반에서 퇴출이 가능합니다. 누가? 내가 퇴출시킬 거예요. 이런 거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이건 정말 제거해줘야 될 독인 거죠. 이런 거예요. 모두가 열심히 하면 나도 긴장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아무래도요, 오늘 뭐 아파서 가는 것도 괜찮고 뭐 해서 괜찮은데 가방 빼고 집에 가잖아요. 나도 힘이 빠져요. 제가 수험생이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완벽하게 제가 집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커팅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는 하위 10%에 대해서 상벌 제도를 둘 겁니다. 하여 기본적으로 성적에 해당하는 거 매주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들에 대해서 60% 반영을 할 거고요. 성실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결 관리. 그리고 자습관 안에서의 태도 점수 20%, 이걸 관리 들어갈 거거든요. 소위 말 자습관 안에서 아무나 모아놓고 막 했더니 시끄럽게 하고 공부할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자습관 아니고 딴 데서 공부하는 게더 낫겠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진검승부하는 자들만 이 올케어반 안에서 저와 함께 관리를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것도 제가 관리를 할 겁니다. 자, 하여. 기본적으로 출결과 학습관에 대한 태도 점수는 학원 측에서 매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성적 관리는 저희 쪽에서 모의고사 각각 출제를 해서 그 성적 관리를 해서 그 점수를 합산을 한 결과 상위 10%라면 다음 달 교재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료로 지급합니다. 제가. 그리고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출될 수 있다. 무조건 잘라내겠다는 게 아니라 퇴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매번 공부할 나의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자습관.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정말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내가 안에 자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또 자습관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비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등에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이 부담이 상당합니다. 근데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자습관의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근의 독서실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가격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보관은 뭐냐면 일단 월별로 자습관이 매가에서 받는 금액이 4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20만 원을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입니다. 20만 원 제가 드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무직 올케어반에 들어오시게 되면 월별로 20만 원씩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제 친구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줬어요. 이거 한국은행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자, 요거를 올케어반을 등록하시면 이 올케어반은 저희 이제 조교가 올케어반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드릴 겁니다. 그럼 나중에 메가 가서 자습관 결제하실 때 이거 드리면요. 메가가 그 취업해서 저한테 돈으로 받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20만 원씩을 서포트해 드리는 거라 월별로 20이니까 두 달간 여러분이 자습관을 사용하시게 되면 제가 4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자습관이 한 2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의 실 부담이 될 텐데, 그거는 인근 독서실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뭐그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장난이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건 제가 한 최선의 고민의 결과이니까 너무 고깝게 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왜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7, 8시까지 하루 매일 여러분들의 자습관 바로 옆에 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 안정감도 상당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습관 옆에 1년 내내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아주고, 상담을 받아주는 형태로 여러분과 같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거라서, 자습관 바로 옆이 제 강사 대기실이고요. 거기 안에 제가 항상 있을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담임선생님처럼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모르는 게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올케반은 그러합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이 헤매거나 방황할 때, 내지는 어떻게 진도를 끌고 가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케어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학습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가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1년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끌어가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만들어본 올케어반인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교재도 무료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도 거머쥐시고, 정말 이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하는 게 여러분이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죠?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회비용 어떻게 지금 산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1년 빨리 합격하면. 보통 1년을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할때이 시장에 쏟아부어야 돈이 못해도 1,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을 빨리 합격하면요. 1년간 더 일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될까요? 그럼 1년간 더 일을 함으로써 1년간 더라고 하는 건 적어도 여러분들이 30살에 합격했을 때와 31살에 합격했을 때 일할 수 있는 내용 연수가 달라질 텐데 뒷단에 가서 1년을 더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삐약삐약 프리미엄을 때 받는 그 월급으로 환산하시면 안 돼요. 뒤에 갔을 때 고연봉을 받는 그때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그때의 1년의 가치는요. 여러분에게 주는 1년의 가치는 정말 8천, 9천, 1억 넘어갈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하는 게 정말 엄청난 기회비용, 거의 억대에 가까운 기회비용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한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완벽하게 마음을 다져드시고, 그리고 전투를 치르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딱 지금 선언하고 손을 붙잡고 가겠다는 저를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올케어반이고요. 뭐 자습관 이용에 해당하는 이런 할인이라든지 뭐 학습 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런 구체적인 건 지금 나누어 드린 팜플렛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올케반에 해당하는 아이덴티티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저는 2024년도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절박하게 이 세무직 직렬이라고 하는 것을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수많은 전투를 치러서 가장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해 오고 정말 합격했다라고 한 학생들의 8, 90%가 제 밑에 배출되는 건 여러분들도 익히 다 들어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가장 안정감 있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만 노력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24년도에 합격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도 우리 세무직 공무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